자, 유라테크는요, 네, 유라테크를 만 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유라테크 주가가 이날 보세요. 이날 하면 급등이 나온 날이 있죠, 이날. 이날이 지금 22%, 장중에 22% 정도 급등을 하면서 12,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약한 종목이 이밖에 없어요. 다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우리가 자동차 점화 쪽이에요. 그런 부품류 쪽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자동차 부분 중에서요, 하신 같은 종목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 부품 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적자, 흑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가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기업하고 화신이라는 기업 있죠. 화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신에 하면 화신이라는 종 보세요. 예, 주가 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이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하루 치고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또는 금요일날 정도 주가가 10,000대를 넘어가게 매도하세요. 예, 10,000대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량이 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은봉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날 매도를 하셔야죠. 예? 이날 맞고 은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보세요. 이게 매물백에 요 매물백이 굉장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매물백이에요. 보세요.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이번 주에 10,000 정도 넘어가면 이거는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위아도 나쁘지 않잖아요. 현대위아도 괜찮고요. 이게 나와, 이거 현대위아 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죠. 보세요. 차라리 그냥 이거 매매하시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대위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와 있는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반등 나오면 10,000대에서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